편편해. 형 식탁 완전 편편해. 네 명이니까. 완전 잘 익었다. 자, 지금 최고. 와, 한식 진짜 많다. 말도 안 돼.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먼저 세요. 선생님이래. 아니야. 아니야. 나 됐다고. 난 이거 먹을 거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선생님. 야, 좀 먹어. 오. 씹는다, 씹어. 우! 완전 맛있어. 우럭 같아, 우럭. 어? 잘 구웠어. 말려야 돼, 그래서. 말리는 게. 말리는 게 비린내 안 나고. 손질을 잘해가지고. 광희야, 잘했어. 어, 그 꼬리 어디였어? 꼬리는 지금 여기 있어. 어, 색깔이 뭐 나왔어요? 어, 근데 떨어뜨려. 쓰다 올려놔. Hello. 일단 놔두고 우리 고기만 먼저. 어, 정말 남김없이. 야! 에이. 야! 에이. 아니야. 식탁이 왜 이렇게 작아? 그냥 먹어. 그래. 먹어, 들고 먹어. 이거 먹어. 미니 어처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리 씹는 거? 나 이거 진짜 눈물 나게 맛있다는 게 이거야. 어? 그냥. 이거를 서울에서 가서 먹으면 맛있을까? 당당하냐 그러지. 왜 물에 타가지고 연예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무슨 조병에다가 라면 국물 타갖고 뭘 정신 나갔냐고 이제. 우리 한국 가서 음식점 차릴까? 나미비아 매운탕? 우리 먹었다 그대로 이렇게 주는 거야. 반대 먹으라고. 아, 광희한테 쇠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쇠고기! 야, 근데 우리도 솔직히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 다른 코너에서 기가 막히게 담배꽁초까지 맞추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정말 초라하더라. 내 자신 새총 왜 갖고 왔냐고. 여기 있는 새들은요 형 진짜 경계라 돼. 언니한테 계속 언니한테 쳐다보다가 오리도 아니고 딱 3초 하나 둘 셋 팍 날라버린다니까. 유머내가지고 그리고 아까 잡을 수가 없어. 절대 걸려. 아까도 야 광희야. 응? 힘들지? 힘들어. 그렇지. 억지로 참지 마. 어떻게 오늘 얘기 들었어. 뭘 얘기를? 힘들다고. 오늘 계속 되게 힘들다고. 아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 살짝 힘들었는데요. 살짝 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첫날에는 이게 우리가 부딪히고 했잖아. 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감정적으로 더 부딪힌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간섭을 안 해. 맞아.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오늘 좀 답답하고 이래도 하다 말아. 그냥 왜? 다 똑같아. 다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부담 갖지 마. 심적으로 막 너무 힘들게 갖지 마. 저 형 막 움직이는데 나랑 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정 필요하면 부탁을 할 거거든. 사실은 광희야, 만약에 네가 안 오고 다른 사람 많이 왔었으면 네가 갖고 오는 그 물약이나 물통 있잖아. 그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된 거야 광희야. 네가 벌써 큰일 벌써 끝났어. 지금 원래 내일 나가고 싶었는데 형들이 칭찬해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아니 왜? 아 불러서 배가 아픈 건지. 아유. 솔직히 병만이 형도 있잖아요. 눈웃음이 저렇게 매력적인지 처음 알았어요. 어 주름이 여기가 나는 행사만 뛰면 돼. 야 나는